자, 캐릭터 짠손 파해법. 짠손 파해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카드, 두 번째는 자, 원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짠손으로 끊는다. 원투를 했다는 거는 원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짠손으로 끊어는 게 아닐 거야.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원투 왼풀을 하든 원투 오른풀을 하든 뭔가 이지선다를 걸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투 하자마자 짠손으로 빡 끊으니까 흐름이 빡 끊기면서 짠손을 딱 맞고 나면 흐름도 끊기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투 플라를 잡았다면 짠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리고 원투 한 다음에 만약에 원투 풀을 안하고 상대방이 짠손을 내민다는 걸 예상을 했을 때는 짠손을 캐치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 이렇게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상황, 내가 원투 풀을 잡았을 때입니다. 원투 풀을 잡았을 때인데 일단은 원투 왼풀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투 왼풀을 했을 때 상대방이 짠손을 바로 딱 쓰면 내가 어떤 기술을 해도 져. 맞죠? 만약에 조금 느리게 한다면 엘켄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원투를 딱 가다 하자마자 짠손을 썼다면 엘켄이 안 나가고 짠손에 끊깁니다. 맞아요.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기술은 있죠. 원투 한 다음에 바로 헌팅호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원투 엘켄을 끊으려면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짠손을 써야 되거든.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짠손을 쓴다는 건 원투를 가드하고 나서부터 짠손을 쓰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투 헌팅 2타까지 쓰고 그때 콤보 상황별 콤보에 보면 헌팅 2타에 대한 콤보가 있죠. 자, 원투 딱딱하고 원잽하고 애양 하나 둘 셋 날리고 하나 둘 이렇게 콤보까지 때려주면 됩니다. 짠손으로 일단은 왼풀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짠손이라는 걸 예측했을 때까지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원투 오른풀을 했어요. 원투 오른풀을 하면 헌팅호크가 안 나가죠. 왜냐, 헌팅호크는 왼자세에서만 왼플라 자세에서만 나가니까 왼플라 자세나 왼자세에서만 나가죠. 그러니까 오른자세에서는 헌팅호크가 안 나가. 근데 상대방이 내가 오른풀로 썼다면 원래 상대방이 짠손을 쓸 거란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런데 원투 오른풀을 썼는데 아 상대방이 왠지 짠손 쓸 것 같아. 오른풀까지 나는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 벌써.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원투 오른풀 요거밖에 없어요. 보면 되겠죠. 원투 오른풀 요거밖에 없어. 플라커킥도 물론 되는데요. 플라커킥이 발동 자체가 좀 느려. 그렇기 때문에 원투풀을 하고 나서 바로 플라커킥이 이긴다고 하지만 일단은 딜레이 캐치를 좀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좀 배제하고 상대방이 안 개긴다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짠손이 아니라 뭐 잽을 쓰더라도 끊겨버리죠. 이거 헌팅호크도 마찬가지로 잽을 쓰면 끊겨.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개기고 짠손을 쓴다는 가정하에 일단 안전하게 요걸로 일단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플라커킥도 물론 됩니다. 플라커킥도 물론 되지만 원투풀 플라커킥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헌팅호크로 나는 너의 짠손을 피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자, 그리고 오른플라 자세 방금 보여드렸듯이 요 오른플라 자세에서 왼발 누르면 요렇게 돼요. 요게 맨하 점프 기술이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요게 피해져요. 짠손이 피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개기려고 한다. 만약에 짠손이 헛치는 걸 알고 뭔가 기상어퍼나 이런 거 쳐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투 요거까지 하고 바로 백두산까지 써주면 웬만하면 다 이기고 들어가겠죠. 요렇게. 특히나 벽에 상대방이 벽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더 카운터 맞으면 콤보까지 들어가죠. 자, 영상을 못 찾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알려드린 적은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리조아님처럼 그렇게 짠손이 짜증이 나서 저한테 물어봤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전처럼 다시 가볼게요. 자, 원투 한 다음에 요거까지 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래, 이긴다고 했을 때 잘 보아라. 아, 우리 마이루이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역시 각견진님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마이루이스님 감사하고요. 자, 요거까지 됐을 때 원투 오른풀 한 다음에 왼발까지 눌렀어요. 원투 왼발까지 눌렀는데 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개기려면 백두산까지 써라.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되는거죠. 상대방이 개기다가 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벽에서 요거 맞으면 요렇게 콤보로 들어가죠. 어. 아니면 뭐 발목 이타라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측면 타는데 로하이가 들어가는 거리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100%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저는 안 알려드릴게요. 요거 다음에 웬만하면 발목 한 다음에 힐랜스까지 콤보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벽에서 카운터로 맞았다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카운터로 맞았다면 힐랜스까지 확정. 요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왼풀하고 오른풀하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은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원투풀을 안 잡는 방법. 안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 원투를 썼어요. 원투를 쓰나 어차피 상대방이 짠손을 쓰려고 생각했다면 원투를 가드하고 짠손을 쓸 거야. 맞죠? 그러면 원투를 일부러 가드시키고 상대방이 짠손 써라 할 때 그 짠손을 캐치할 수 있는 기술. 첫 번째, 백대시 왼풀. 그냥 어느 정도 백대시 하면서 짠손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나왔다. 나왔다 하면 왼풀 누르는 거고, 딱 백대시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왼발 누를 준비. 그 다음에 요거는 딜레이가 있으니까 왼풀 막힌 마이너스 19프레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 없는 걸로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연습해야 될 게 백대시 한 다음에 초스카이죠. 백대시 초스카이도 되고 탱 초스카이도 되고 짠손을 원투 짠손 초스카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막히면은 안 뜨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백대시 한 다음에 백대 초스카이나 백대 초스카이, 행신 초스카이. 나도 지금 초스카이가 지금 방송 핀지 지금 몇 분 안 돼가지고 잘 안 나가는데 어차피 지금 손 이제 풀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투하고 백대 초스카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면 원투를 쓰고 나서 풀라를 안 잡고도 헌팅 오프를 써도 되겠죠. 원투하고 딴손 헌팅 벽까지 보내놓고 짠손 한번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손 한번 잘못 쓰면 그냥 골로 가는 거지. 힐랜스는 왼풀, 오풀 둘 다 발동 가능한가요? 후딜은 어떻게 되는지요? 힐랜스는 오른풀 라다세에서밖에 안 나갑니다. 왼플라 자세에서는 기술이 바뀌었죠. 이 기술로 요것도 카운터로 맞으면 콤보가 들어가긴 하지만 힐랜스가 옛날에는 오른 힐랜스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힐랜스가 지금 이제 안 나가죠. 그리고 힐랜스는 막히면 10입니다 예전에는 14였는데 지금은 10으로 바뀌었어요. 10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써도 되죠. 뭐 때려봐야 원투야. 그리고 특히나 막 킹같이 원투 캐치 잘 안하는 캐릭터들은 그냥 막 난발해도 싸대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짠손이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나긴 나는데요. 짜증이 나긴 나는데 짠손을 쓰는 사람들은 습관적이야. 그리고 고계급대가 아니라 굉장히 저계급대에서 많이 쓰는 파일법이죠. 근데 파일법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걸러져요. 그러니까 짠손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할 만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가면 되겠네요. 이상.